오랜만에 서초동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정권 교체기이기도 하고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고 수사 기능을 떼어내라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한 개혁입법으로 검찰 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하게 지워내겠습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예, 검찰 움직임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오늘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하나하나 논의하기 전에 일단 검찰 생각은 이게 혼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간다. 이 얘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추미애 조국 뭐 그다음에 이제 박범계 장관 여러 가지 했다가 결국 이제 이 권력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정권 이양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이제 엑스레이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현재는 검찰이 6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는 아예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즉 6개마저도 이제 빼앗겠다라는 지금 걸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5월 10일 이전에 즉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법안을 통과시켜서 확정을 짓겠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취임을 하면 거부권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이 법안을 통과하기 힘드니까 빨리 하겠다. 그래서 검찰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지금 위원들을 사보임시키고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14일 날 그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검이 오늘 긴급히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6개 고검장과 대검 차장이 소집을 해서 결국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프로스라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많은 검사들이 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사들이 어떻게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내부 게시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있는데 특히 김오수 총장을 겨냥한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내복을 쳐라라고 일갈까지는 아니어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정도의 소극적인 표현은 있어야 되지 않냐. 껍질에 목을 넣은 거북이 마냥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 마냥 살아보자는 선배들을 모시는 것이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오늘 김오수 총장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 내부에 이런 목소리에 김오수 총장이 떠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의 이제 이 대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스스로 물러나라고 이른바 윤핵관 측에서는 또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인수위에 관련돼 가서 이 대검이 보고를 할 때 대검 자체로서의 이른바 그 공수처뿐만 아니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거 그리고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대검 측이 기존의 박범계 법무장관 밑에서의 입장과 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오수 총장이 실제로 이제는 이 정권 교체기에 새로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 박탈 예. 이것 자체를 민주당이 이 정권 교체라는 과도기에 이 힘을 믿고 과도하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사태의 시작은 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이중성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마지막 추미애 장관과의 또 검찰총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에서 진행된 건 뭐였냐면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안에 그 검찰 개혁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는 것이었냐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는 권력이 검찰이었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그걸 윤석열 총장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1년 넘게 주장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적 평가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 그 검찰 개혁의 가장
과도한 형태, 그리고 검찰개혁의 가장 최고의 형태라고 하는 이 검찰청 폐지법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저는 국민의 민심을 얻기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중에서 오히려 조국 전 장관 때 했던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했다든가 그리고 그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든가 그리고 기소장 자체를 보안에 붙이고 아무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소환되는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조국 가족 일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런 국민 여론에 김오수 총장이 이제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